일단 오늘 레이오버를 가기 때문에 레이오버 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오늘 실은 새벽에 너무 어이가 없는 일이 있어가지고 영상을 켜봤습니다. 일단은 제가 오늘 좀 일찍 잠들었어요. 계속 전날 잠을 못 자고 이랬어가지고 오늘 일찍 좀 잠이 들었는데 제가 한 7시 정도에 잠이 들었는데 제가 스케줄 바뀌는 알림만 켜놨는데 그 알림을 들으면 진짜 자다가도 거의 기절하듯이 놀래면서 제가 깨거든요, 원래가. 근데 그 소리가 딱 나는 거야. 따랑! 하고. 그래서 진짜 자다가 이렇게 깼는데 시간이 10시인 거야. 근데 제가 지금 새벽 4시거든요? 새벽 4시에 일어났어야 되는데 밤 10시를 아침 10시로 체크하고 헐! 나 노쇼했나 보다. 노쇼에서 스케줄 바뀌었다고 떴나 보다. 어떡하지? 진짜 망했다. 어떡하지? 진짜 왜 이러지? 이러면서 제가 그 전에 친구한테 저뭐 새벽 4시에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아 걔는 왜나안 깨워줬지? 막 이러면서 별 생각을 다 하고 손을 덜덜 떨면서 스케줄 그볼수 있는 그 어플이 있는데 그 어플에 딱 들어간 거예요. 근데 들어가는 이게 로그인 되는 그 동안에 제가 시간을 이렇게 봤는데 제 핸드폰 화면에 한국 시간이랑 여기 사우디 시간이랑 이렇게 두 개가 같이 보일 수 있게 이렇게 돼 있는데 보니까 이게 한국이 오전이라고 떠 있는 거야. 그래서 잠깐만 한국이 오전이면 여기는 밤인데 이렇게 하고 다시 생각을 해봤더니 아 맞다 나 일찍 잤지 잠깐 자고 일어난 거였구나 하고 스케줄 확인하는데 딱 들어가는데 역시나 그거는 레이오버 다녀온 다음날 비행을 제가 바꾼 게 있어가지고 그게 바뀌었다는 그런 메시지였던 거예요. 진짜 막 심장이 막 계속 쿵닥쿵닥쿵닥 뛰면서 다행이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부터 또 잠이 안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2시간을 또 그냥 뜬 눈으로 있다가 또 잠깐 자고 지금 또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 예전에 한번 이렇게 못 일어난 적이 있었나? 뭐 그래가지고 완전 급하게 해서 막 가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막 아, 노쇼하면 안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약간 그 알림 소리에도 약간 좀 예민하게 더 예민하게 반응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랬다는 거 정말 공포에 휩싸였던 새벽이었다. 아무튼 저 빨리 준비하고 이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여러분, 저 준비를 다 하고 나왔고요. 저는 오늘 그 어몽 오리포 아저씨들의 고향이죠. 우즈베키스탄 수도인 타슈켄트 레이오버를 가요. 하루밖에 안 있는 거여가지고 짐은 그냥 요거? 요만큼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출근! 바톤터치에서 유진경은 이 안에 있고 저는 나갑니다. 여기도 남한강처럼 사람들이 저렇게 서 있네. 우리 호텔은 메리어트. 여기는 아주 크고 화장실도 짱 크고 여러분 저는 혼자 나가요. 신난다. 오늘 OOTD는 그냥 이렇게 입었고 그냥 이따가 추울 것 같아서 가디건 하나 더 챙겼고요. 고데기 하기 싫어서 그냥 모자를 썼습니다. 여러분 저는 바로 한식당을 갔다가 그 한식당 옆에 있는 카페가 한국 말을 잘하시는 사장님이 계시다고 해가지고 거기도 한번 가볼 거고요. 그러고 나서 그 옆에 또 한국 마켓이 있대요. 그래서 또 거기도 가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혼자 택시 타고 떠납니다.
여기에요 한식당이. 신나잖아. 아싸. 빵도 있어. 아, 국뽕 미쳤잖아. 아, 엄청 큰 것도 갖다 놓으셨네. 아주 훌륭해. 아, 미쳤다. 진짜 많은데 이거 어떻게 골라요? 나 못 골라. 이거다. 이거 봐. 그래서 지금 봐봐가지고 골라. 아, 한국인 분 예. 주방에 있어요? 예. 아. 왜? 이따가. 이따가. 네네. 네네. 보고 예. 다시 주문할게요. 예. 네. 여기 분이신데 한국말을 너무너무 잘하세요. 아, 지금 보니까 뿌링클 치킨도 있네. 삼겹살을 먹어야겠죠? 아무래도. 네. 그리고 아까 좀 귀여웠던 게 승객분이 막 내리시면서 감사합니다 하고 가시는데 너무 귀엽고 어떻게 저를 또 한국인인 거 알아봤는지. 라디엔 오늘 비행 내내 어차피 영어 못 알아들으시니까 계속 한국말로 앉아요 앉아요 할아버지 어딨어 티켓 줘봐요 이렇게 해서 좀 알아들으셨는지 내릴 때 감사합니다 하시더라고요. 아주 귀여웠습니다. 여기 직원분 한 분은 좀 한국어 못하시는데 잠깐을 자꾸 지금 이렇게 하셔서 너무 귀여워요. 맛있겠다. 얼마 만에 돼지고기냐 이게. 잘 먹겠습니다. 후식이 이렇게 있어서 빵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기본부터. 이번엔 안에 이렇게 크림이 들어간 걸 먹어볼게요. 좀 기본이 맛있네요. 저는 이렇게 빵도 3개 샀습니다. 29,500원? 이 정도? 저기요. 네. 카드로 결제해도 돼요? 네. 네네. 네, 지금 결제할게요. 네. 결제할게요. 네. 저기서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네네네. 어, 이렇게나 많이. 네, 이거 안 드시면 냉동실 얼렸다가 드셨대요. 네네네네. 여러분, 전 너무 감사하게도 이렇게 녹두전까지 얻어서 가게 됐습니다. 저 이제 카페로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뭔가 남한간이랑 다르게 되게 확실히 수도인 게 느껴지는 게 차도 진짜 많고 사람들도 진짜 많고 그리고 여자들이 히잡을 안 쓰고 좀 자유롭게 다니더라고요. 확실히 남한간은 진짜 시골 중에서도 엄청 시골이라서 거기는 여자분들도 되게 히잡을 거의 다 쓰고 그리고 사람도 이렇게까지 많이 다니지 않는데 여기 거리 자체에도 사람이 되게 많고 그리고 되게 그냥 진짜 도시 같은 느낌? 또 길 잃었다. 진짜 개빡치는데 진짜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여기가 그 카페예요. Carrot, apple, and next got apple mix, apple curry. Okay. I said I don't want to drink the coffee. Coffee? No, I don't want non-coffee, please. Can you recommend something? If you don't have eight, I will order the shake, let's. Shake? Yeah. Okay. Is it better? And, Sorry. Take your time.
근데 뭔가 한국인, 그러니까 한국어를 하시는 사장님이 있다고 해서 여기로 온 거였는데 그 사장님은 안 계신 것 같고요. 왜냐면 제가 뭐 영어나 한국어 할 수 있는 분을 불러달라고 했는데 영어를 하실 수 있다고 하셔서 오셨는데 영어도 좀 잘 안 되셔가지고 번역기를 쓰면서 대화를 했고 어쨌든 주문을 했습니다. 여기가 좀 분위기나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그냥 일단 여기서 잠깐 간단하게 음료 마시고 다시 숙소로 돌아가려고 해요. 제가 시킨 블루베리 모히또입니다. 먹어볼게요. 맛있다던데 진짜 맛있네. 여러분, 저는 카페에서 더 먹으려다가 그냥 밖에 날씨가 너무 좋아서 너무 걸어다니고 싶어가지고 그냥 집까지 30분 걸리는데 걸어다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추울 것 같아서 아까 챙겨온 가디건이 좀 있고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왜 이마트가 있지? 이마트 안 가볼 수 없잖아. 미친! 미쳤다! 어디냐? 여긴가? 아닌 것 같은데? 여긴가? 잠시 외출 중이라고 전화해달라는데 전화를 못 해요. 나 이마트 갈 수 있을 줄 알고 설레었는데 전화를 못 하는 이슈로. 아니 뭐 다 여기 한국이야? 자꾸 한국 못 하고 있었구나. 왜 이래? 새까맣게 까먹고 있었는데 여기 한국 마켓이 있네요? 여기 원래 갈라있던 건데? 이거 또 구경을 싹 가봐야겠지 아무래도? 여러분 저 한국 과자를 너무 사고 싶었는데 11,000원에 과자를 잔뜩 샀습니다. 그럼 제가 먹을 바나나 킥인가? 이거랑 미소니즈에서 총 6개를 샀고요. 그리고 이 3개가 들어있는 초코칩을 아예 한 박스를 샀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총 그렇게 보면 과자를 5개 산 거죠? 근데 11,000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사우디에서는 이런 과자를 찾을 수가 없고요. 일단 만약에 있더라도 정말 비쌀 텐데 여기는 아주 싸고 괜찮아서 이렇게 샀습니다. 야호! 가서 먹어야지. 여러분 지금 비상이에요. 집에 가려면 한 20분도 넘게 남은 것 같은데 데이터가 갑자기 안 돼가지고 지금 길을 못 찾고 있습니다. 그냥 느낌으로 가고 있는데 사람도 여기 없어가지고 누구한테 길을 물어볼 수도 없어요. 좀 풍길가로 좀 가가지고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하, 미치겠다 진짜. 여러분 저는 숙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방금 만났던 그 정말 아주 착한 청년이 그 택시도 잡아주고 제가 택시비 준다고 제가 지금 데이터가 없는 거지 돈이 없는 게 아니다 이러면서 했는데 걔가 막 아니다 자기가 그냥 결제했다고 약간 카텍처럼 그 카드로 이렇게 결제를 할 수 있나 봐요. 성결제를 그래서 뭐 자기가 하겠다면서 그냥 내줘가지고 택시를 얻어 탔어요. 근데 또 걔가 한국에서 5년 동안 일을 했었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막 계속 아 나 진짜 너 너무 귀찮게 해서 미안하다 아 그러면서 했더니 막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막 걱정 마 그냥 이것도 아니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너무 신기하면서 너무 고맙고 또 그러면서 막 저한테 자기가 한국에서 살 때 한국인들이 정말 많이 도와줘서 신세 갚는 거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괜찮다고 너무 막 부담 갖지 말라 이러는데 진짜 너무 미안하고 너무 또 다행히 숙소에 잘 올 수 있어서 너무 또 고맙고 또 그러네요. 제가 원래 항상 이심을 미리미리 사놓고 다니는데 갑자기 이게 안 터져가지고 아
오늘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숙소도 이렇게 빨리 올 생각이 없었는데 뭔가 지금 안 오면 나중에 좀 어두워지고 이러면 좀 사람도 안 다니고 이럴 땐 더 오기 힘들 것 같아가지고 그냥 일찍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한식당 사장님한테 받았던 녹두전이랑 아까 사왔던 막 간식들 좀 먹고 씻고 자려고 해요. 아직은 안 졸려가지고 좀 놀다 자도록 하겠습니다. 야호! 안녕 여러분. 지금은 11시고요. 저는 아까 한 9시 때 일어났는데 조식 안 먹고 한식당 가려고 한식당 오픈까지 기다렸습니다. 11시 오픈이라고 해서 지금 준비를 이미 다 했고 그러고 지금 밥 먹으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날씨 진짜 좋다. 완전 시원해. 그치? 한식당은 호텔에서 한 5분 정도 걸음에 있다고 해서 걸어서 가고 있어요. 여기에요. 여긴 아예 숯불도 있어서 숯불 고기도 막 갈비나 막 이런 거 삼겹살 저런 것도 이렇게 구워 먹을 수 있대요. 이렇게 엄청 많죠. 아 어제 뭔가 여기에 와서 먹을 걸 그랬나 봐. 가격도 같은데 여긴 구워 먹을 수도 있는데 메뉴가 진짜 많아요 여긴. 다 보여드리기 힘들 것 같고 제가 한번 찾아보고 제가 먹을 걸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육볶음 시켰는데 지금 갖고 있는 현금이 조금 부족해서 카드가 되냐고 했는데 카드가 기계를 어제 고장나서 수리를 맡기셨대요. 그래서 카드가 안 돼가지고 이 앞에 ATM기를 갔다 왔는데 정말 세 번을 해서 결국에는 뽑았습니다. 만 원을 뽑으려고 세 번을 했는데 사장님이 한국분이셔서 도와주셨고 일단 10만 순 우리 돈으로는 만 원을 뽑았고 수수료는 한 150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제육볶음을 시켰어요. 아 그리고 어제 밤에는 엄청 추웠는데 막 자고 이럴 때도 엄청 춥고 그랬는데 또 나오니까 되게 날씨가 엄청 좋고 제 안은 좀 더워가지고 이렇게 입고 오길 잘한 것 같아요. 저 그냥 기깔 났습니다. 예. 그래 이거 돼지고기 먹어야지. 그냥 불맛있다. 홍차를 주셔서 여기까지 먹고 갑니다. 여러분 저 밥 다 먹고 나왔는데 원래는 시간이 좀 남아서 여기 산책을 하려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픽업 시간을 30분 땡겼다고 해가지고 지금 빨리 가서 옷 갈아입고 머리하고 짐도 싸야 되고 지금 20분 남았어요. 진짜 비상이다. 빨리 가가지고 얼른 준비를 하겠습니다. 아우 진짜 갑자기 왜 바꾸는 거야. 미리 말하던지 이걸. 진짜 마음에 안 들어. 신호등 몇 분, 몇 초 뒤에 바뀌는데 이렇게 있는 거 너무 좋지 않아요? 여러분 저 일단 호텔 왔고요. 빨리 준비하고 나갈게요. 안녕. 여러분 저 준비 다 했고 이제 진짜 빨리 나갈게요. 안녕. 여러분 공항 왔어요. 나 이제 갈게. 안녕. 너무 귀엽죠?
아아가 여기 공항에서 7,000원이에요. 개 비싸지만 그래도 맛있다. 여러분 저 이제 가요. 안녕. 여러분 저 이제 끝났어요. 이제 집에 갑니다. 안녕. 너무 힘들다. 안녕 여러분. 전 집에 와서 씻고 짐도 다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 저의 타슈켄트 레이오버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희는 그럼 구독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